지난 2007년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릴레이 자원봉사가 올해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 규모가 대폭 확대돼 10월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전국 70여 개 사업장 임직원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임직원 릴레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눔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 한화손해보험과 한컴의 활동으로 그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한화손해보험 박석희 대표이사와 한컴 임직원 봉사단은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동두천 가정개발센터를 방문해 저소득 난민 아동가정에 대한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등 필요 물품을 기증하고 꿈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임직원 릴레이 자원봉사는 전국의 전 그룹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참여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 등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특히 지난 60년간 함께해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향후에도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겠다는 동행의 의미를 담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 70여 개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릴레이 자원봉사는 그룹사별로 특화되어 실시될 계획입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